당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목요일은 박영선 평론가님의 날.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비례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날입니다. 오, 네. 야. 맞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만 지금 시청이 10만 네.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어떤 네. 특정 개인이 노면도 문재인도 아닌데 박영선 네. 동지가 했다고 시청자가 10만 명 현재 서울의 소리에서만. 아 영광입니다. 안딩을 들여줘도 그, 지금 3천 명. 거기에 노회찬이라는 네. 이름이 아~ 있어서 분들이 노회찬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분들이 어 왜 노회찬네 누구지 뭐 이름을 보고 어, 박영선. 뭐지? 하고 사실은 항의하려고 들어온 분도 있었고 아, 또 반은 노회찬 농가 뭐가 있나? 라고 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어서 일단 네네. 흥행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뭐, 지선 선배님, 노회찬 사모님께도 제가 오늘 출마 선언했습니다. 아, 잘 계시죠? 네, 건강하게 네. 잘 계시고 네네. 응원한다. 라고 네네. 응원의 말씀 해주셨어요. 예. 또 박영선 이름 때문에 항의하러 오신 분들은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네. 막 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어, 그 박영선이 아니네. 안진걸 소장이 설마 그 박영선과 기자회견을 할까 했는데 얼굴 보니 다른 사람이다. 목소리 네. 들으니 네.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오히려 좀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았나 싶은 하루였고요. 네. 오늘은 2월 29일입니다. 네. 2월 28일이 네. 1년에 3번 있고요. 네. 2월 29일은 4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총선이는 2월 29일, 내년에는 없습니다. 예, 4년 뒤에, 네. 4년 뒤에 어, 2월 29일에는 네. 어떤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있을지 대통령 선거도 끝난 네. 후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으로 바뀐 상황을 좀 예상해 볼 수, 어떤 세상을 만들까 걱정이 있었는데 잘 만들어 보겠다라는 각오를 좀 다졌고 내일은 또 3.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내일은 네. 3.1절이어서 자, 어제 그 안진걸 소장님하고 일본군 위안부 그 피해 할머니들의 그 고통을 같이 기리고 일본의 진상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그 수요 집회를 다녀왔는데 어,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은 독도까지 제 공간으로 표기한 뭐 문서도 있고 아니, 독도를 뭐 분쟁 지역으로 네, 하겠다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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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또 네. 국방 교육 자료에서 독도를 뺐고 예. 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예? 그 흉상 철거까지 육사에서 있었고 네. 뭐 이런 역사 지우기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지 우리 헌법에 명시된 3인 운동을 계승한 4.19 혁명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5.18 정신까지 네. 늦겠다 계승하겠다라고 했던 자들이 실제 행동은 이와 정면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요. 안진걸 소장님이 주로 끌어가시는데 목요일은 네. 아니요, 박영선의 네. 사람 속으로 목요일은 박영선의 사람 속으로 네. 목요 그리고 더더욱 오늘 박영선은 총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 예. 현재 서울의 소리 진짜 네. 거짓말 아니라 우리 유정배 우리 예비부모님 네. 댓글만 응원 댓글만 309개. 아이고. 현재 벌써... 시청이 87,650회. 아이고, 네. 아 네. 비례대표 출마 기자회견 했는데. 아, 저 제 얘기 한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 유정배 예비부님 북고선때 제가 갔는데. 네, 네. 아, 그걸 제가 생중계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춘천까지 차마 네. 생각을 못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더 들어오 계시죠? 저희들은 더 들어오실 때까지 이 귀한. 유정배 예비부님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어떻게 청취자 적을 때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예, 많은 분들이 네. 들어오실 때 할 겁니다. 네. 어서들 더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 박영선 민생 언론위원장 비례대표 출마 기자회견 이렇게 많이 봤는데 오늘 제가 이제 또 그 강득구님과 함께 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놈들아. 뭐. 그다음에 김건희 풍자했다고 형사고소까지 당했고 또 형사고소까지 했어요. 건진사회라는 채널을 네. 고급 규탄도 하고 폭로도 하고 재결도 촉구하고 그 기자 이제 생방송에 올라갔는데 박영선 평론가님 출마 기자회견에 밀려가지고 다 평소에는 막 몇십만씩 보던 게 지금 저조한 상태 완전히 그런 상태고요.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마이트리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오늘 기자회견 한 거 좀 그 인터뷰한다고
그러면서 인종석 고민정 행동이 어떻게 되는 생각에서 한 10분 동안 네. 아니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요직이나 요직 다 거치고 그다음에 4년 전에 고민정 씨 또 단수 받고 또 네. 이번에도 단수고 네. 그다음에 임종석 의원님도 아니 다른 분들도 다 험지간 하면 가는데 왜 성동으로만 가야 되냐 옛날에 전대협 정신이 있다면 그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친문을 다 뭐 멸문했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오마이티비에서도 그걸 그 제목을 뽑아줬더라고요 네. 친문 단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네. 제가 그래서 진짜 불러줬어요 한정희 진성준 윤건영 정태호 진선미 다 친문 유명한 의원님들이잖아 장관까지 이분도 다 단수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중에 광주 북구의 전진숙 전 행정관도 네, 네. 현역은 꼼꼼히 됐죠. 뭐 네. 이런 분들이 수두룩이에요. 전국에 박범계 다 이런 사람들이 멸문당했다면 이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멸문정당에서 전부 다 남들은 정말 경선한 이로 심지어 우리 유정배 예비군 같이 이 훌륭하고 한 번 국회의원도 못 하고 지역사 진짜 존경받는 분도 또 경선해야 돼요. 그것도 지역사 존경받는 분하고 정말 산 넘어 산 물 넘어 물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수두룩하고 이른바 친명 진보 개파들 신이란 유만으로 우르르 다 컷오프 됐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다 그 자리는 친문 중진들이에요. 배려해 준 거예요. 당에서 보니까 하도 친문 친명 그러니까 네. 웬만한 친문 의원들은 있잖아요. 싹 다 심지어 황희 장관님도 얼마나 유명한 친문입니까? 근데 그렇지. 거기 도전한 신인은 뭐 실수했나 봐요. 아, 예. 선 후보 자격도 박탈됐어요. 그분도 그래요. 친명 유명한 기업한데 이나영 후보님이라고. 예. 그러니까 다 종합해 보면 친문제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분은 임종석 의원님 컷오프도 아니고 험지로 가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홍영표 의원님은 평가가 여러 가지로 안 좋아가지고 이제 사실상 컷오프 시대에 간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4년 때 제가 4년 전에 본관이 그때도 현역 의원들 코도 엄청 됐어요. 중간들 네, 네, 네. 진짜 잘 아시겠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소마이 TV에도 가보면 뭐 비명 행사라고 친문 의원들 단수 매우 많이 됐다 이 제목으로 네. 올라가 있는데 좀 널리 좀 퍼뜨려 주십시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열 공정하는 분들이 좀 보시고 좀 뜨끔하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친문 친명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그 험지에서 고생하신 후보님들 여기 예. 강원도 춘천 오셨는데 춘천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친민주당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린 친민주당이요. 친민중입니다. 네. 친진보고요. 예. 제발 좀 정신 차립시다. 잠을 못 자요. 지금 국민들이 이러다 민주당 야당이 참패할까 봐. 네. 이번 선거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예요. 그냥 선거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어떻게 일궈온 민주주의인데 한순간에 빠꾸도 아니고 한순간에 퇴행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네. 이 퇴행의 시절에. 빠꾸 재밌네요. 빠꾸. 네, 빠꾸 펑크. 펑크나고 빵꾸나고. 빵꾸도 났어요. 그런 시국에 윤석열 이들의 지금 전행을 더 이상 계속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민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 봤잖아요. 이태원 참사 봤잖아요. 이들의 무도한 국민의 생명 존중하지 않고 피해자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찰 동원에 말도 안 되는 기소 남발하고 있고 정적 제거하고 있고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언론인들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방통위 방송위에서 지금은 일 시민까지 온라인 유튜버까지 그러게요. 그렇게 압수수색으로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죽이는 정권은 독재이고 독재를 오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어서 이번 총선 민주당 자 3.1운동 한다는 정신으로 일제 제국주의자들과 일전 전쟁을 한다 이 각오로 민주당 똘똘 단결해야 됩니다. 이때 역사의 의식 소명의식 잃고 자기의 1년 2년 3년에 4년짜리 비정규직 자리 더하겠다 생각하시면 저는 정치 그만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4년짜리 임기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셔야 되는지 역사의식 소명의식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 강하게 분노하며 예 하십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드디어 네. 오늘의 주인공 춘천 강원권의 민주돌풍 네. 진보의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정배 예비후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마토님께서 유정규 부모님 강원도 화천에서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기 춘천 철원 다 불러드려야 돼요. 화천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네, 춘천이 일부죠 일부. 네 일부입니다. 다 전 천천의 상 저 더 넓은 지역은 허영훈님 그렇죠. 후보가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춘천 일부와 예. 강원 3구 3구는 예. 지금 전성 변호사님이라는 예비 후보님하고 예비 후보님이 이제 경선을 지금 언제 경선인가요? 아직 날짜가 안 나왔고요. 네. 예 어저께 이제 경 2인 경선으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오늘 선거구가 획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후쯤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아, 선거 결정이 늦어진 곳은 좀 네, 늦게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이 거리가 예를 들면 춘천에서 네네. 양구까지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네. 지역구의 넓이 범위가 어느 정도 서울보다 더 넓죠? 어떠신가요? 합치시면 서울이 저 근처에 못 오죠. 진짜 엄청 예 춘천서 제일 먼 곳이 철원인데 1시간 한 40분 네. 예, 정도 걸리고요. 예. 네. 네 화천 양구 각 뭐 30분 정도씩 예. 야 자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범민주 진보 세력을 대변하면서 뛰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른바 험지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네. 곳인데 그러나 우리 유정배 예비님은 춘천 참의자치인데 주로 춘천 참의인데 사무처장 하실 때도 저희가 그때는 이재명 대표님이 성남 시민의 모임 막 집회도 그렇죠. 하고 막 그때 제가 이재명 대표를 네. 처음 뵀죠. 그렇죠. 변호사 하실 때 함께 네. 투쟁도 하고 연대도 네. 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존경하는 이제 선배님 오셨는데 자 지금부터 유정배 타임. 네네. 자 유정배는 누구이고? 나는 왜 춘천에서 출사표를 던졌으며 네네. 나는 어떻게 정치를 할 건가 이거 쭉 이야기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네. 옆에서 제가 건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춘천에서 그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시민운동을 쭉 했습니다. 물론 네. 저희는 이제 제가 83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대부분의 네, 그 당시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전두환의 그 무도한 윤석열의 무도함과 거의 비교할 만한 그렇죠. 네, 그런 무도한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네, 군부독재 네, 타도 투쟁을 열심히 하다가 그 4학년 때 이제 잠시 잡혀가가지고 그 교소 생활을 하고 6월항쟁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출소를 해서 춘천에서 그 이후에 시민운동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 소장님 말씀하신 춘천시민연대라는 단체에서 그때 우리 안 소장님 참여연대라는 네, 저는 서울참여연대에서 서울참여연대에서 간사로 예. 일하실 때 우리 예. 예비부님을 선배님으로 모셨습니다. 예. 그때 이제 시민운동하면서 지금 당대표이신 이재명 변호사 또 이제 그때 만나게 됐고요. 하여튼 그 시민운동을 쭉 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또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예,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라는 이런 중간 지원 조직에서 오랫동안 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인구가 작고 또 번듯한 기업이 없어요. 그런 조건들을 좀 타개해 나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풀뿌리 기업인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그 양성하는 일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대한석탄공사의 사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년 임기. 오, 네네. 석탄군 사장님. 네, 석탄 캐다. 전 알고 싶지만 강원도의 상징. 네. 역시 또 친문이네. 아, 문재인 정부에서 석탄공사 그렇죠. 사장님. 네. 강원도가 또 석탄이 많고 네네. 또 제가 잘 아는 동네 전남 화순이 아 무연탄이 많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친문 후보님들이 네. 다 경선도 나오고 홈즈에서 뛰고 있어요 계속 하십시오 예 그래서 보기 좋습니다 예 화순 강원도 예 아주 그 기억이 아주 짠하게 많이 네. 남습니다 우리 네, 맞습니다. 그 안인걸 소장 고향이시고 또 아버님도 예 광부셨습니다 네, 화순 강원도 광부 정말 광부셨습니다 예, 예. 그 화순 강원도 직원분들한테 네,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이 석탄 산업이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기후 위기에 예, 주요한 이제 원인 제공자로 지적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석탄 산업의 전환
예, 그 전환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3년 재임 기간 동안 노조하고 잘 지내면서 역시 예, 석탄 산업의 출구 전략을 만들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면서 더 나아가서 그 화순과 같은 또는 이제 태백 지역 또 삼척 지역의 지역 경제가 석탄 산업의 합리화로 무너지지 않게끔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대체 산업을 만들어내는 일을 추진을 해서 좀 성과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석탄공사가 이제 구조조정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매우 이제 그 어려 경영이 어려운데 제가 갔을 때 5년 동안 무려 2등급 A, B, C, D, E 2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예, 일을 해서 등급을 C등급으로 올려놨어요. 야. 네. 그래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큰 박수를 받고 사실 네. 뭐 약간 자랑을 하자면 네. 제가 임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춘천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노조에서 그리고 산업부에서 심지어는 뭐 기재부에서 한 1년 좀 더 하셔라. 연임 제안을 받은. 나가 그렇죠. 와 얼마나 연임 잘 안 시켜주는데. 예예. 예.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지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 시민들과 함께 정치를 바꾸는 일. 이 강원도 영서 북부 지역의 정치를 바꾸고. 또 제가 지금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보수적인 지역인데 그렇죠. 그 현역 의원이 한기호 의원이라고 야~ 예, 예 아시죠 잘 아시죠 예. 네, 국방위원장 예, 그 수구 기득권 군인 출신 아닙니까 예. 참 군인도 많지만 정말 예. 군인 중에 못된 군인 같은. 느낌을 예, 예. 듬뿍 풍기는 그렇습니다. 용어에 쓰는 것 정도 자체가 의원으로서의 품격은 하나도 없는 분이죠. 예, 그러니까 막말들을 너무 맞습니다. 많이 빗대셨던 분입니다. 수비적인 네. 발언을 많이 네, 하셨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심지어는 그분의 그 고향이신 철원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평생 진보적인 시민운동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라는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또 그 일을 성과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 경험과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바꾸는 일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한기호 의원을 우리 지역에서 유권자의 힘으로 심판하는 선봉에 제가 서겠다 이렇게 좀 결심을 하고 출마를 선언을 하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강원도 지역이 우리 민주당에 좀 어렵고 또 이 민주진보 진영에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이 밭을 더 단단하게 다지고 또 우리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 퇴진에 중간쯤은 설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뭐 선봉에 서기는 어렵겠지만. 선봉에 못 쓰더라도 네네. 이 겸허함. 네네. 하지만 중간에서 삼켜 있다는 이 네네. 치열함, 책임감. 예. 아니 사실은 저는 강원도 춘천 화천 이쪽에 선거 기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 민주당 후보의 그 현수막이 보이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국민의힘 옛날에는 한나라당이었고 한나라당으로 네네. 다 도배했어요. 기초의원 뭐 시의원 이런 거 지방선거 때 가보면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도 어려운 정말 최고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예. 민주당의 험지 중에 험지 그곳에서 지금 치열하게 시민사회 활동가로부터 시민들과 만나고 또 강원도의 가장 큰 공기업 강원도 주민들의 일자리와 그리고 이후로의 이 그 파생되는 업무들이 엄청 많잖아요. 공기업 네. 하나가 지역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그 뭐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오셨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이 주민들의 인식과 네네. 바닥에서부터 계속 일고오는 이것들이 네네.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거 몸으로 좀 느껴지시나요? 아, 예. 그 저희는 사실 뭐 최적의 수치나 데이터보다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을 접촉하면서 체감하는 네. 체감하는 이제 이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아, 윤석열 정부 이대로는 진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속에서도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한교 의원에 대한 그 지역 발전에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삼선을 하시는 동안에 그런 데 대한 분노가 지금 임계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바램 그리고 지향을 잘 이렇게 읽고서 예,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면 험지가 옥토로 좀 바뀔 거라 이렇게 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 자갈밭을 갈고 계시는 우리 그 자 곳곳의 후보들 그리고 특히 취약 지역의 네. 후보들 정말 이 헌신들 당에서 알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네.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엉뚱아님께서 반가워요 해주셨고요. 조빠가 네. 탄핵으로 네. 좋아 빨리 가자 탄핵으로 실망 많이 오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훌륭한 후보님 오셨으니까 네. 물론 누적에서도 많이 보시고 제가 또 재방송도 하지만 많이 블루드래곤님도 오시고 수그레 네. 뉴스님도 오시고 정말 만 웃음천사님 멧돼지님 정부수반선거 출마 김민수님 웃음천사님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계속 우리 유정배 예비군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김윤자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다 모두 너무 고맙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블루드래곤님 임세훈 소장님 식시 한 번씩 다시 뵈어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가 2시 때. 20분에 강기국 기자회견 할 때 컷오프의 서름과 고통과 충격을 딛고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아마 좀 이따 뭐 박시영 TV도 출연하신다는 것 같아요. 7시 10분부터 박시영 TV 하기 전에 얼른 해야지. 박시영 TV 하면 또 막 그쪽으로 그렇죠. 올라가죠. 아 박시영 대표님 안진걸 TV는 PS 방송해 주세요. 자, 자 우리 유정배 네. 후보님 그래도 쭉 이야기하셨는데 강원도 춘천 네네. 이 지역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구 소멸이잖아요. 아, 네.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네. 네. 이 인구 소멸에 네. 대해 어떤 국가적인 관심을 다 기울여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떤 희망이 있을지 어떤 고민들을 네.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그 희망의 싹을 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감히 또 출마를 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의 문제는 이제 경제와 또 이제 그 사회 문화적인 이런 이제 배경들이 어렵기 때문에 네. 네,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적인 정책에서 어떤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가 핵심적으로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예, 일자리가 있으면 오게 돼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또 의료나 또는 문화적인 혜택 또는 돌봄 서비스와 같은 이런 이제 공동체적인 지역문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받침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춘천만 해도 서울까지 1시간이면 되고 철원도 1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교통편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항상 저기 서울 강릉 가려면 저 대구 가려면 넘어서 저기 밑에 수원 밑에 그 도로 이름이 뭐죠? 고속도로 이름? 영동고속도로. 예, 네, 1차 영동고속도로인데 그렇죠, 2차선. 서울 양양 서울 춘천고속도로. 네네. 거기다 여러분 서울 양평 고속도로만 김건희 종점으로 아니면요. 강동 송파 강남권에서는 맞습니다. 네. 양평 6번 국도 거쳐서 양주를 거쳐서 홍천까지 3, 40분이면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춘천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엄청 막히거든요. 여러분 주말이라든지 휴양철에는. 근데 그거에 해고가 되냐면 이렇게 막히다가 옆으로 분기선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분기점이. 그러면 직진할 사람 거지. 직진하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갈 사람들 네. 직진하고 남양주 갈 사람들 직진하고 또 아니다 나는 지금 광주나 지금 하남이나 서울 쪽 강동권으로 빨리 가야 된다. 강동권은 우회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 주시죠. 예. 예. 아, 저는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사적으로 그 노선을 변경시킨 이 그 김땡땡 네. 네, 김땡땡입니다. 네. 기자회견 한번 하시죠. 우리 춘천 후보들하고 허영 의원님하고 한번 기자회견 한번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같이 규탄하고 네. 네. 당시 강원도당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하고 그분이 개인적인 사인이신데 국가 정책 이렇게 이제 국책 사업에 그런 식으로 개입해 가지고
특히 우리 춘천의 그 접근성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데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또 우리 춘천 시민들도 그 사실을 정확히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표심으로 전 드러날 거라고. 그렇죠. 강원권에도 이게 이슈 파이팅이 더 돼야 돼요. 그러면 뭐야, 저 안 그래도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엄청 막히고 양평하면 가려면 서로 힘든데 육봉구도 막히고. 근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김근희 이렇게 7km를 내려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분기 한 번 더 ICT를 한 번 더 통과 JCT를 한 번 더 통과해야 되고 양심 있다면 네. 윤석열 김건희 세력 강원도민들 앞장서서 심판합시다. 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네. 이 춘천 시민들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예. 기자회견 한번 하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지역 소멸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의 지역 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북한강이 있잖아요. 북한강이 쫙 이제 흐르고 있는데 아. 거기 이제 댐들이 많습니다. 예. 화천댐, 춘천댐, 소양, 어머, 네. 소양강댐, 의암댐, 네. 철당댐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호수들도 멋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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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그 우리가 또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댐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요즘 뭐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알리베 잘 몰랐던 아리베 네. 예. 한동훈이 여전히 몰라도 예. 된다고 뭐 한동훈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이 또 얼마 전에 뭐 아리베가 뭐 중요하냐 뭐 이런 또 이상한 소리를 무식한 했던데 너무나 무식한 네. 급격히 너무 떨어지는 이야기를 예. 막 듣고 예. 있습니다. 지금 아리베를 네. 충족하지 못하면은.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국제사회에서 미아가 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고립국가가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출이 아예 중단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등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여기서 생산되는 주력 상품들을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네, 유럽 국가들은 예. 지금 이미 그렇죠. 지금 알리베에게 사전 단계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50인 미만 기업들 수출 업체들까지 알리베를 실현하지 예. 않을 경우에 네네. 이거를 수출을 규제를 통과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너무 잘하시네요. 네. 제가 이제 ESG 또 전문가이기도 ESG 해서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늦었거든요. 네. 알리베이 선언 한 대한민국 민간 기업이 몇 개가 없어요. 더 우리가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어. 그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게 수출밖에 없는데 그렇죠. 수출에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규제 허들이 있어야 국제기구에 맞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력을 저해하는 거를 네. 대통령이나 비대위원장 여당 집권당이 네. 오히려 뭐 당신들 그냥 국제적으로 그냥 뒤쳐져도 괜찮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난 패착이고요. 지금 댐에서 만들어지는 신재생 에너지, 수력 에너지에 대해서 마저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예. 이그 우리 그 북한강 유역에서 이제 그 생산되는 아까 댐에서 생산되는 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이용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아이디어인데 그 이거를 결국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300만 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화천 댐의 물을 예 공급을 하겠다고 최근에 예,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화천 국민들 또 관광 수계에 있는 춘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 물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자연인데. 예. 그게 이걸 국가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왜 일방적으로 용인으로 끌고 가는 결정을 했냐라는 데 그러니까 강원도민들하고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나 하고 일체 협의가 없었고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윤석열 독재죠 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럼 우리 그 김진태 지사 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인 김진태 지사는 우리 강원도의 물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당시에 뭐였냐 지금 그 의문을 지금 강력히 제기하면서 제가 1인 시위도 도청 앞에서 지금 시작을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대책위원회도 이제 곧 구성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원하는 거는 지역 소멸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인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춘천이나 화천 지역에 이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백도 충족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인구가 이제 유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도시가 완전하게 이제 그 바뀌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이를테면 수원 동탄에 그 신도시가 생긴 것은 삼성전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예. 우리 지역에 뭐 삼성전자급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아리백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하면 지역 소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회에 진출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실현하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 그 춘천 또 화천 물 주권을 지키는 문제를 출발로 해서 우리 김진태 지사가 옛날에 뭐 이렇게 국회의원 할 때 막말하고 그래가지고 춘천 시민들한테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 완전 극우 극단주의자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고 그 중앙 정부의 편을 들고 또는 지금 김진태 지사가 원주 지역에다가 이제 반도체 산단을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그 발표를 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원주 지역에다가 이제 화천댐이나 소양강댐 물을 끌어들이려면 수조원의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중앙정부가 화천댐 물을 이제 그 용인 반도체 산단에다가 공급한다고 하니까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헛공약이 된 겁니다. 아예 무산돼 버렸네요. 무산돼 버렸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김진태 지사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 침묵하는 사람이 옳은 건지 아니면 문제를 지적을 하고 물 주권을 지켜내는 우리가 맞는 건지 이거 시시비비를 반드시 조만간에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피켓도 갖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물 주권 네. 지켜내 지금 1인 시도 하고 계시고 네네. 피켓 참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그다음에 네네. 두 번째 김건희 50급 글럽 네. 오늘 쌍특급 지금 쌍특급 부결됐나요? 재의결 통과됐나요? 아직 지금 이 국민의힘 이놈들이 완전 다 공천받고 김건희 때문에 다 공천받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결되리라 보여요. 네, 부결해라 이놈들아. 협력을 하나도 안 이거부터 이제 때문에. 이번에 부결을 계기로 정말 피눈물 싸워서 범야권이 200석 돼서 니들 전부 다 심판하고 국민 눈치를 볼 된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이고 좋습니다. 이놈 보세요 여러분. 네. 유정규 후보님은 찐입니다. 그냥 말로만 투쟁하는 분이 직접 분이 싸우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재결하라고. 근데 김진태랑 싸우고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극단적인 의원이 김진태 지사하고 한기훈 아니에요. 네, 거기 그렇습니다.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힘겨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만나려고 춘천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정양님께서도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정부 수반 선출 김민수님께서 이분이 강원도 분이시거든요. 아, 한교랑 한기와 국회의원들이 문화재비리 제법 비화했다. 뭐 이런 이제 의혹도 제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축복사람께서 피켓이 귀엽네요. 유정배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수그레님께서는 파묘가 네. 평일에도 38만 동원해서 330만 원 돌파했다. 예, 파면 한번 이번 네. 주말에 한번 시간은 봐야겠습니다. 인사이트 TV에서 김강우님께서 아직 쌍특급범 통과 안 하고 있다, 처리 안 하고 있다 그러고요. 아, 나 김진태 레고랜드 생각납니다. 두 번 다시 나오지 말아야 될 국집당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도 레고랜드를 사실 저희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공격들 채권 발행까지 다 막혀버릴 정도로 저희 공항공사도 공항공사에서 아 맞습니다. 네, 네. 두 분이 똑같아요. 노조가 지켜줬어요. 노조가 대분도 오늘 노조 위원장이 왔어요. 오늘 노조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에 출마 기자회견에 사측이면 오늘 안 오는데 네. 박영선 감사님 온다고. 야, 두 분이 비슷해. 노조가 인정하고 존경했던 사장님 감사님. 아니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의 파장을 일으킨 게 저희는 이제 하늘을 나는 공항이라 코로나 위기 때 국제선이 셧다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누적 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3천억 5천억을 네, 공사채를 네. 발행해야 돼요. 예, 예, 예. 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거예요. 난리 났죠. 갑자기 공사채가 2% 3% 하던 게 5% 6%까지 올랐어요. 그래도 안 네. 샀잖아요.
아니 저희는 안 사면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죠? 안 팔리고 안 팔려가지고 예, 심지어 예. 한전 채권까지도 안, 뭐 그렇죠. 안 팔리고 9.3% 9.5%까지 올라갔어요. 예, 채권 이자 엄청 올라가고 채권에 따른 이후로의 이자가 100억이면 될 거를 200억을 예. 내게 되는 상황이 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김진태가 한 이 행위는 대한민국의 공적 자금들의 근본을 흔든 엄청난 손해를 핏다머린 세금이라고 그랬는데 핏다머린 공적 자금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위였어요. 맞습니다. 정말 경제의 기본도 네. 모르는 네, 사실 그 제 친구가 회계사 오래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하고 저하고 그 친구하고 다 이제 저희 춘천에 그 동창들이에요. 아, 네. 네. 학교는 다르지만 네, 네. 네. 나이가 예 네. 근데 네. 그 회계사 그 감사 업무를 전문으로 평생 한 그 친구가 이 여당 그러니까 야당 지사 같았더라면 전 그 구속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다. 네. 아, 그렇게 네. 얘기를 엄청난 예. 배임이죠. 예. 왜냐하면 네. 강원도도 그것 때문에 아마 이자를 몇십억을 댔고 그거로 인한 손실. 네. 네. 여러분 민생경제연구소가 춘천 시민단체들하고 바로 우리가 공동 고발했습니다. 그때 당시 네. 기사도 많이 났는데 그때 제가 고발장 갖추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한국선언하고 이자를 냈잖아요. 그때 그 멍청한 짓을 해서 국가신도를 엄청 떨어뜨리고. 본인 이미 그래갖고 몇십억을 더 냈어요. 제 기억에. 배임입니다. 배임. 네, 찾아보면 나와요. 네. 안 그래도 강원도 지금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인구 소멸해가지고 더 복지 잘해야 되는데 더 교육에 투자하는데 몇십억이 그냥 날아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도 진짜. 뭐 난리 났었죠. 지역사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수탄공사 일을 할 때 이게 이제 우리 박영선 네. 감사님 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회사체를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태우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단기를 거죠? 장기로 네. 갈아태우고 그렇죠. 이 네. 일을 계속 버텨내야 되는데 예, 그렇게 계속 결제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석탄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 폭이 큰 기업이니까 한 1조 가까운 이제 그 CP가 돌아가거든요. 회사체가 네. 돌아가면은 굉장히 어떨 때는 진짜 이 이제 국제 그 금융 시장의 동향 이런 굉장히 민감하고 정부 정책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가 김진태 지사가 2,560억인가지 기억되는데요. 재작년 12월에 레고랜드의 그 SPC 법인인 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부도를 내겠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에 바로 기고를 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기업 회계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네. 완전 미친 짓이죠. 예. 근데 김진태 지사 뭐라 그랬죠? 조금 미안하게 됐다. 조금 미안하게 됐다. 예, 사과 거부. 예, 예, 예. 윤석열 김건희하고 똑같은데 윤석열 김건희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양심적이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한 번도 사과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김진태는 뭐 거의 뭐 보수 진영까지 나서서도 미쳤어 난리 나니까. 그래서 조금 미안하게 됐다. 이런 놈들은 크게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네. 이 자기 네. 자신의 1호 공약인 원주 지역에 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이 네. 예, 도지사 된 지 1년 반 만에 지금 완전히 파탄이 됐어요. 와. 물을 공급할 수가 없게 반도체는 물을 네. 많이 필요로 한 또 전기를 많이 먹는 그 산업인데 춘천에서 물을 끌어가려는 계획이 산자부의 그 화천댐 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산이 되어버려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명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네.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이들의 네. 특징인 것 같아요. 큰 사고들 쳐놓고 네, 그리고 네. 국가적으로 산자부와 그 지역사회와 그리고 행정력이 다 동원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보통 이제 준비를 했는데 중앙정부 다, 네. 그 중앙정부가 그런 일을 하려면 강원도와 하천군하고 그쵸. 협의를 하게 돼 그쵸. 있죠. 네. 네. 전혀 공개가 그러니까 그건 또 하나의 제안, 또 하나의 배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공약을 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많은 또 아마 그렇죠. 네. 행정, 재정, 그다음에 그렇죠. 인적 자원을 네. 네. 낭비를 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조사해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강원도의 행정사무감사하면 딱 나오는 거죠. 아니면 말고가 국회의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한 네. 우리 유정배 예비부님한테 보니 국회의원 되면 바로 작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국정감사 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생각 날라다님께서 유정배 화이팅 충청 사람 뽑아야 한기 얘기입니다. 유정배 뽑아야 감사합니다. 야 충청 승리합니다. 축복 네. 사람님께서 강원도의 아들 유정배 아 네. 정말 좋습니다. 자연님께서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깨심도 존경합니다. 예. 날라다니님이 유정대 전문가인데요. 아, 유정대는 그래? 춘천의 초중고대를 나온 인재입니다. 요즘은 포함 민간비 결진도 좀. 그러니까 진짜 초중고대를 다 춘천 나. 제가 이제 강원대 나오신 건 알고. 예, 예. 우리 강원 옛날 옛날에 강원권의 서울대 강원대를 나오셨고 네. 초중고는요. 아 저는 그냥 이게 또 우리가 개인정보 차원에서. 아 예, 예. 저는 춘천의 중앙초등학교. 중앙초. 예 졸업하고 강원중학교. 강원중.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구속초등학교. 춘천고. 아 제 춘고를. 네. 아. 춘천고는만 나오면 춘천고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허영은 춘천고죠. 허영은. 허영은 강원고등학교. 강원고. 네. 아 강원군가요? 아 저는 강원 사대부고. 아 그러면 네. 이제 고등학교는 좀 여러 학교가 옛날에 춘천고 너무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우리 그 대표적으로 춘천고 출신 유명한 정치인이 구리의 윤호중 의원님이시죠. 그러시죠. 춘천고를 네.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분은 서울 내려갔고 유시민이랑 작성도 했고 네. 우리 유정배 강원 사대부고도. 전통 있는 학교 아닙니까? 강원대 사범대 부속 고등학교인데.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저기 여기 네. 그 원래 일군 사령부가 네. 월남전에서 탄피지 쏘다가 지은 학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군자녀를 위한 그 전방에서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자녀를 위해서 당시 일군 사령부가 여기 투자를 해가지고 네. 학교 범위를 세운 학교로 출발했고요. 아 그랬구나. 네. 네. 나중에 이제 그 강원대학으로 이제 넘어갔죠. 아 강원대가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을. 예 그렇습니다. 자연님께 아니 자연님께서 유정배부님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영님도 들어오셔서 개판 무능 최악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국힘 탄핵. 정부 아까 정부 수반 선출 김민수님께서 저 강원사대부고 네. 23기랍니다. 아 이거 후배님이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유정배 예비님 몇 기인가요? 아 전 11기입니다. 저 김민 선생님 대선배님입니다. 2차기니까 11기니까 12년 잠깐만 12년 선배 이동갑이네요. 이동갑 선배님 자 지금부터 기회에서 응원 좀 남겨주세요. 한교 의원하고 저하고 참고로 띠동갑입니다. 아 그럼 그분은 이제 그분이 이런 와, 또 나와요? 아 또 나오시죠. 자주 공천 받았나요? 아니 경선입니다. 거기. 근데 누가 한교가 됐어요? 아직이요. 아 아직은 네. 그래 한교 의원 같은 사람 김민진 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찐 정말 강원도 찐 춘천인이 정말 보기 좋게 심판하는 그날 보면 물론 허용훈이 먼저 김진태를 한번 이겼죠. 4년 그러니까, 전에 그것도 네. 굉장히 잘했는데 나중에 저는 유정배 의원님 같으면 강원도지사 후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제가 허용 의원하고 네. 경선을 해야 되니까 그건 네. 저기 뭐 사전에 좀 물어보고 할게요. 우리 이강재 지사님께서 성남 분당갑으로 또 이렇게 험지로 당을 위해서 네네. 정말 정말 격려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사님. 아니 네. 이강재 지사님 국회 사무총장 할 때 저도 비판다고 그랬어요. 그냥 김진태 국회의장 너무 제대로 안 하니까. 근데 경로를 원래 출마하시려고 하셨었죠. 결정적일 때 이렇게 본인이 분당이 얼마 험지니까 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노무현 정신이죠. 전대 3기 네. 의장 출신 임땡땡 의장님하고는 아주 정말 상반된. 예. 네. 제 아침에 네. 그 김병관 의원님 그다음 우리 그 김지호 실장님 그리고 구자필 예. 네. 예, 네, 함께 합동 기자회견. 아니, 거기는 구자필 분은 서령 포천이고 아, 함께 그분은 네. 바로 결 경선 승복에서 나소율 후보님 당선에서 뛴다고 선언해서 화제가 되었고 오늘 기자회견은 네, 네. 자 이광재 후보님 네. 김지호 그다음에 컷오프 된 김지호 당대표 부실장 실장 이건 질문 네. 핵심이에요. 이건 찐명이에요. 찐명 찐명이네요. 거기 뭐 넘버10에 들어간다냐 나올 정도로 그다음에 추승우 노무사님 아, 네. 이분도 서울시용까지 하셨어요. 맞아요. 원래 지역위원장 김병관 의원이었잖아요. 네 분이 모여서 네. 원팀 선언하면서 멋지게 아니 얼마 보기 좋습니까? 아, 박수 한번 보내세요 여러분. 아니, 정말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지금 떨고 있어요. 아, 겁을 보고 있나 안철수. 안철수 떨지 마 안철수. 너는 그냥 쫓겨나야 돼. 떨지 마. 어쨌든 우리 당에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경선 이후에 한 팀, 원팀으로 움직이는 곳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광재 지사님처럼 네. 또 험지 원래 종로 출마하시겠다라고 했다가 네. 그러니까요. 예, 곽상원 후보 출마를 돕고 그리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기다리셨다가 전략으로 어려운 지역구에 그래서 네. 또 일전을 겨루려고 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 또한 우리 당에도 많이 있다. 이것도 많이 뉴스화 되고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네. 안철수 후보랑 상당히 근접하셨어요. 아, 금방 따라갔죠. 네, 저는 이기세면 네. 금방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임종석 전 의원님 그리고 우리 고민영 최고위원님 여기서 이번 주까지
이번 주말까지 3일짜리인데 지금 이번 총선은 한일전인데 독도까지 팔아먹고 있는데 홍범도 장군까지 부관 참시하고 파묘하고 있는 놈들인데. 그렇죠. 아, 이번 진짜. 주말에 전현희 위원장님 선거운동 하실 수 있게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유정배 패스한번 선배님께서 전대 3기 임종석 의장님이란 말까지 하면서 저희들도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해왔던 세월이 있는데 이번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일이라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와 진짜 분위기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이제 갈등은 없어야 된다. 저는 안민석 의원님, 변지로님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본인들이 친명이라는 유만으로 불리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화소연하고 계시잖아요. 빨리 그분 또 어쩔 수 없이 수용하셔야 될 거고 저는 정말 친명 중진 중에도 한두 분은 빨리 희생적으로 그래 나도 불출마하고 험지 또는 험지 가겠다 또는 불출마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마무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만들었으면 험지에 네. 가시더라도 저희 지역구는 안 오실 아유 가려고 안 하실 겁니다. 안 돼. 이미 네, 이미 네. 두 분이 또 열심히 하고 네. 있고 네. 또 시너지 있는 경쟁 선의 경쟁하고 계시니까 예 우리 훈민정님께서도 와주셔서 춘천 사랑요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걸로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훈민정님 우리 허영 의원님 유정배 예비부님 큰 힘 실어 주십시오. 정양님께서도 유정배 꼭 당선돼 이재명 대표 함께 기억이 임수. 아 감사합니다. 벌써 의원님이야. 벌써 됐어. 아, 감사합니다. 훈민정님께서도 가운데 진짜 험지 도전이다. 힘내라. 이렇게 진짜 정말 우리가 어저께 아니 이용수 경북 아 경북 저기 잠깐 저, 어젠가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네 어젠가 영천 아 그제네요 그제 네. 그제 오셨는데 그분도 경북 영천 청도잖아요. 저도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모기를 한번 더 오기로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네. 진짜 경북은 강원도보다 더 험지 아, 어디가 더 험질까요? 아 경북, 느낌에 경북이 더 험지죠. 저 강원도는 이광재 지사가 배출되기로 했잖아요. 최문순 지사도 됐지만 그렇죠. 경북은 한 번도 민주당이 도지사 돼본 적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분들만 모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 생각하면 재선, 3선, 4선, 5선하고도 또 한 번 꽃길로 또 한 번 나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가슴에 손 얹으면 양심이 찔리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누구 비판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비부님. 네. 자, 이제 계속 벌써 한 시간 네. 됐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여기서 아니 한 시간 10분이 됐어. 한 시간 10분. 우리 또 방송 가셔야 아, 되니까. 50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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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더 해야 되는데 네. 김명선님께서 이태양명주 입틀맛 폰절도 화이팅. 이태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 뇌물수수 네. 주가 조작 인사기업 주가 조작 장고 조작 이틀맛 정권 그다음에 폰절도는 뭐죠 폰절도? 폰절도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 폰절도. 아 폰을 훔쳐 폰 훔쳐가 버려요. 지금 국민유권당 부산 후보님이 용산에 출마 선언하고 윤석열 출근을 감시해요. 핸드폰을 찍어요. 예, 예. 언제 출근? 근데 폰을 뺏어가 버려요. 경찰들이 후보를 막 연행하고. 아니 그 찍는 건 자유잖아요. 아니 그 무슨 권한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들이 청와대 살았으면 그런 일 없는데 예. 이 사람 관제해갖고 출퇴근을 하잖아요. 사람 예, 찾기를 막고 예. 막 수십 대 콤보이 받으면서. 엄청난 예산 낭비가 기름 낭비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찍는 건 근데 출근도 늦게 해요. 네. 10시, 11시에 막 해요. 그러니 그걸 덮쳐요, 경찰들이. 근태 관리가 엉망이군요. 네. 벌써 잘렸지. 다른 민간 회사였으면요. 자, 우리 두 분이 뭐 더 하시고요. 쉬어가는 코너처럼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보좌관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이제 어떤 통계를 내봤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물값, 그 물, 수도요금을 비싸게 내고 먹는 곳이 어디인가 라고 했는데 댐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그 물들을 잘 관리 수질 관리를 해주고 있음에도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값을 가장 많이 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 그런가요? 네 실제 강원도 주민들이 아니, 그분들이 제일 서울이 가장 싸게 내고 규제도 많이 당하고 네. 물도 많이 공급하는데 근데 더 거기가 드신다? 물값이 가장 비싸고요. 와. 가장 나쁜 질의 물을 먹고 있어요. 팩트가 왜냐하면 상하수도 관이 물을 공급하는 네. 관이 길고 낡아서 네. 가장 품질이 안 좋은 수질이 안 좋은 물을 드시고 계시면서 가장 비싼 물을 드시고 계시고 또 하나 안전에 있어서도 정말 가장 생명과 안전을
출동을 해야 될 119의 출동 시간이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맞습니다. 119 신고하면은 다른 데는 3분 안인데 여기는 7분이 걸려요. 예. 그것도 가장 빨리 간 게. 예. 그래서 수도권 주민들은 사실은 도시 밀집으로 인한 도시가 인프라 기반을 깔아주고 공공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야 되고 실은 국가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강원과 강원도나 이렇게 먼 이런 곳들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적인 배려와 집중 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구 소멸도 맞습니다. 거고요. 이 얘기는 꼭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좀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에 이렇게 지역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저출생을 네. 이렇게 사실상 강요하면 안 되고요. 근데 지자체에 이렇게 유정 베이비가 좀 뜨시는 분 있으면요. 왜냐면 전남 화수는 지금 1만 원 임대주택 청년들 위해서 네. 그러니까 네.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정말 주급이라도 줄어드니까. 강원도 화천인가가 지금 아동 청소년 무료 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돈 들이지 않고 학원 가고 학교 가게 해주자. 그다음에 대학생이 돼도 화천에는 대학이 없잖아요. 지역에 주소를 지기만 하면 무상 교육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인구 유입이 늘어났다고 들었거든요. 어, 당연히 늘어났죠. 좋은 정책이면 네. 국민들이 호응을 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일자리입니다. 네. 좋은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와 일자리, 교육, 의료. 이 일자리가 네. 와야 네. 주거도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 교통도 지원이 네. 되는 거여서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댐을 통한 이 에너지들을 그 지역분들에게 갈 수 있게 그 지역의 일자리가 갈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야만 이게 그 국가 정의에 맞는 거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은 제한, 개발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에 그러니까 대한 저희, 대체를 네.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 주장하는 물주권은 이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우리 동네 물 우리가 쓰자 이것이 아니라 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물 수자원으로 만들어진 신재생 에너지를 지역에서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수출 장벽도 넘자 이런 네, 네.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정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아 그럼 수도권만 너네만 잘 살고 우리는 뭐 너네 수도권에 물 공급하다가 지역이 어려워졌다 단순하게 이런 피해 의식에서 나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헌법에도 명기돼 있어요. 네. 국가의 옳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정책적으로 어쨌든 균형을 만들려면은 일부러라도 공적 자금과 공적 지원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평소에 워낙 또 지방분권운동 또 지방자치운동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네. 이 지방소멸, 지역소멸 문제는 진짜 인구소멸이라는 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유정배 예비부님께 생각하셨다. 또 계속 추창이었다. 이번에 김재선 인지 영입 인재 있잖아요. 네, 네. 그분이 대전 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하면서 우리 유정배 예비부님이랑 전국적으로 정말 지방분권 지방자치 활성화 운동을 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 지방을 살리려면 살기 좋은 그러니까 일자리 교육이 이제 핵심인 건 맞는데 예.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저는 일단 그래서 저도 맨날 아이디어가 뭐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 또는 사립대부터 무상교육도 하고 확실히 지방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게 훨씬 서울에 사는 것보다 좋아야지 지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질이 좋아요. 그러면 아이도 낳고 그다음에 서울도 KTX라는 이런 거 쭉쭉 그냥 한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 가서 영화 보고 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고향 갔는데 개봉 영화를 해주는 거예요. 온카를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런 인프라만 있어도 굳이 서울에서 이 회색빛 도시에서 정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엄청나게 나오고 막 한번 어디 이동하려면 두 시간도 걸리는 데서 왜 삽니까 우리가? 저도 언젠가 이사 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방금 우리 저기 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대전의 김재선 네. 등 저도 같이 지방분권 소균형 발전 운동 강력하게 세게 했었어요. 성남의 이재명 예, 성남의 또 이재명 변호사도 변호사. 우리 한 멤버입니다. 예, 예, 같이 했죠. 예. 그때는 주로 이제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정책이 이름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맹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점점 더 수도권으로 경제력이 집중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하천
철원, 양구 이 지역에는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고. 아. 예. 그리고 너무 병원이 없어가지고 뭐 병원. 예. 그 아이 낳을 곳이 없고 또 응급환자들이 119를 타고서 춘천의 강원대학병원, 한림대병원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교육의 그 교육의 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매력이 없는 지역으로 되니까 인구는 점점 빠져나가는. 더군다나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그 줄어드니까 군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국방개혁을 군부대 개혁을 할 수밖에 이제 없는 사정이 되었는데 군인들이 이제 그 국방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떠나니까 지역 상권이 무너진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네.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일으키는 산업 정책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아리백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에너지 원인 수자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 이런 깃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이 들어오고 그리고 국민 경제의 활성화 수출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동시에 인구가 유입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꼼꼼한 뭐, 제도와 그리고 대안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거기다가 그게 들어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네. 강원권을 수십 년째 네. 삭막한 수냉전기득권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국힘당 세력까지 패퇴시키면요. 춘천 온주 가보십시오. 요즘은 진짜 가깝고 맞습니다. 정말 네. 멋있는 도시거든요. 딱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에 정말 지쳐있는 분들이 조금만 메리트가 되면 당장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서 마음껏 지원을 받고 아이 둘 셋 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30들에게. 근데 그 교육과 일자리 병원 정도 인프라만 좀 더 지원해. 왜 그걸 안 합니까? 지금 나라가 소멸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해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미친 짓을 하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서울 사람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먼저냐라고 하는데 정부는요, 안 하려고 할 땐 이렇게 해요. 현재 수요가 안 나온다. 그런데 지어놔야 수요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그 이해찬 총리님께서 세종에 그 행정수도 이전을 할 때 미리부터 경찰서부터 미리 짓자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시는 네. 거예요. 관공서를 먼저 지어넣자. 치안부터 확보하자. 네, 네. 그렇죠. 그랬는데, 병원 치안 이런 네, 게.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아니 거기 당장 사람이 없는데 지금 예산이 우선 해야 될 곳이 급한데 서울 수도권에는 지금 뭐 하루에 사건이 500건이고 세종은 하루에 50건도 없는데 뭘 먼저 짓느냐라고 반대가 엄청났어요. 근데 끝까지 강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관공서로 안전을 책임진 곳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만들고 나니 이후로 당연히 인구가 따라가고 그리고 이전에 따른 대비라는 거죠. 강원도도 일자리와 병원과 교육 공간을 만들면 갑니다. 인구가 오고 나서 나중에 한다. 이거는 안 하겠다라는 거. 네. 네. 아무튼 뭐 두 분의 열정이 오늘 안정을 TV, 대방영선 TV, 인사티 TV, 뉴스맥 TV를 뜨겁게 달구고 있고요. 대방영선 TV 보니까 블루드님께서 언론계 잔다르크 민주당 박영선 언론위원장을 언론개혁의 선봉역 영입하라. 네. 사랑된 이별님도 들어오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은 작고 미약한 유튜브들인데 난이글TV 여러분 15만 명 돌파했고요. 인사티TV 26,700명 돌파했고요. 대박영선TV는 이번 주에 1,000명 돌파 방송했거든요. 기준방송인데 벌써 1,940명. 오늘 밤 지나면 네, 2,000명 돌파할 것 같고요. 야, 성장 가능성이 다음 주에 2,000명 돌파하기 전 또 방송합시다. 그다음 뉴스맥TV도 6,690명 돌파해. 유정배TV는요? 유정배TV 죄송합니다. 아직 못 만드세요. 앞으로 만드실 건가요? 아, 있습니다. 있는데요.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아니요. 예, 네. 봤어요. 네. 유정배 TV도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당선되겠지만 혹시라도 뭐 안 되시더라도 유정배 TV 계속 키워서 나오는 강원도지사도 하셔야 되고 저도 유정배
방금 저도 유정민 TV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유정민 TV 가서 네, 지금 빨리 94명인데 100명을 빨리 돌파시켜 주십시오. 유정민 TV. 유정민 탑5 에너자이저 유정보. 여기 보니까 막 좋은 방송도 많네요. 구독 좋아요 눌렀고요. 네. 우리 안진걸 TV에 신민경님 춘천 시민입니다. 을지역 유정민 응원합니다. 오,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유정민 박영선은 국회로 블루드님께서도. 네. 은민님께서 진짜 춘천 좋아요. 다 자녀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춘천시장 당연히 지금 민주당. 아, 그렇습니다. 육동환 시장님. 네, 육동환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당선된 지자체에서요. 확실히 가당을 보여줘야 됩니다. 돈 아끼고 아껴서 정말 교육과 의료와 주거 인프라 계산해 쓰면요. 아, 역시 민주당이다 하면서 총선과 대선에서도 또 그게 압승의 계기도 됩니다. 그렇죠. 예, 날라다님께서 유정배는 이재명 대표와 시민사회운동을 함께했던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추억이 많고 지난 대선 때도 강원도에 궁금하거나 문제점을 서로 노려 만나고 했던 후보입니다. 네. 와, 교육 잘하셨어요. 자, 요거 좀 이재명 대표님 네. 뭘 하든가 강원도 가지고 유정배 동지 강원도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시던가요? 아니 뭐 아이고 너무 오랜만이에요. 먼저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네. 아, 대선도 좀 꼭 좀 도와주세요. 네. 네. 강원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눴다고 지금 날아다니면서. 아, 그때, 아, 예, 그때 이제 우리가 특히 우리 이제 이 접경 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네.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70년 동안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 네. 지역을 반드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네. 예, 거기에다 촘촘하게 우리 접경 지역 정책을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 그거에 대한 정책 브레인. 네, 네. 유정배. 제가 평화안보위원회 네. 그 대선 캠프에 네. 네. 평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그때 했었어요. 아, 좋습니다. 참 보기 네. 좋습니다. 네. 자, 어느덧 방송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65분 냈는데 이제 5분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 7시 10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저도 네. 시동익희 방송갑니다, 여러분. 시동익희 박시동 평론가님, 이강수 복도발 대표님, 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잖아요. 그 내일 휴일이어서 연휴에서 오늘 하는데 조국 신당 영입위로 신장식 변호사가 출연한다고 네, 신장식 많은 분들이 변호사. 지금 네. 관심 가지던데 네. 조국 신당과 지금 민주당 그다음에 통합비례연합당은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해야 되지만 또 역할 분담도 해야 되는 그런 사이인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임종석, 고민정 등의 이분들의 이 문제 제기가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를 빨리 이게 제대로 그 해결 안 하면 조국 신당으로 막 관심이 쏠려가지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조국 신당이 영향력 커지는 게 득이 됐는데 조국 신당 너무 쏠리니까 요즘에는 아 이거 이상한데 민주당 통합 비례가 더 잘 되고 네. 보조적으로 조국 신당에 검찰개혁 투자들이 좀 들어왔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빨리 이 사태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러니까 국힘당이나 조중동이나 극우 유튜브들이 신났어요. 지금 민주당 망했다고 난리 조롱하고 음해하고 폄훼하는데 정말 생각 있고 뜻 있는 분들이고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호소 드리고 자 박영선 평론가님도 오늘 보시고 지금 벌써 서울에서 네. 9만 9천 명 10만 돌파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몇만 명 또 뭐 엄청난 지금 서울에서 생방송이 10만 네. 명을 돌파한 우리 거의 그 듀얼백 특집 방송급이거든요. 이거는 박영선 씨 힘들으면 할 수 있는데. 너무 뜨거운 자, 반응이라 제가 예. 무슨 말을 모르겠습니다. 예, 대박영선 TV에서도 몇백 명이 봤어요, 지금. 네. 그 라이브는 지금 대박영선 TV가 많이는 못 보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많이 보는데 많이 보고 계시고. 좋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본인 오늘 소회도 이야기하고. 비례 출사표 던졌을 거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사실. 거의 한 3시간. 진선미 노회찬의 전 보좌관 네. 진선미의 전 보좌관 네. 진선미 의원님 오늘 그래도 배석해 주셨어요. 10년 네. 동안 아, 그래서 진선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오늘 와주신 것을 계기로 좀 더 후배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함께 연대투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전하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뭐 오랫동안 같이 했던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계 선배님들 제가 첫 KBS 노조 출근했을 때 저를 면접해서 뽑아주신 위원장님은 사실은 단 한 번도 진급하지 않은 KBS 유일하게 노조위원장으로 평직원으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전영일 네, 네. 위원장님 PD시죠 PD 아 엔지니어세요 아 엔지니어였나요 전영일 네. 위원장님 가장 열심히 공부하시고 가장 치열하게 싸우셔요 아직도 늘 촛불 현장에 나오시는 알죠 민원연 이사로도 일하고 네. 계시고 지금 아, 네 그래서 저 제가 첫 여의도를 시작했을 때 저를 면접으로 뽑아주신 위원장님이 오늘 또 현장에 와주셨고 개인적으로는 또 노회찬호님 살아계셨으면 분명히 함께 서서 네. 응원해 주셨을 거라 생각이 돼서 하기 기자회견 네. 전에 사실은 아 절대 울면 안 되고 그리고 긴장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총선 출마 출사표는 던졌고 이제 공은 굴러갑니다. 이 공을 굴려주실 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민주당의 소중한 보물로 쓸 수 있게 이것 꼭 써야 된다라고 당의 목소리를 당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기대 잊지 네.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특히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박예슬 프리랜서 아나운서님도 오셨는데 두 분이 이제 수요일마다 여의도 정비소 어제 또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네. 박예슬, 박영선의 박박자매 여의도 정비소 수요일 저녁에 8시 10분 박예슬 아나운서가 오셔서 오늘 고마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이 와가지고 자기가 네. 다시 나 임원들 우리가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인데 얼마나 잘했으면 노조위원장이 와서 지지기자회견 하겠냐고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인상찍겠습니다. 나중에 대방생TV에서 그것도 다 잘 네. 편집해서 모셔서 잘 올렸으면 좋겠고요. 네. 자 유정배 예비부님 네. 뭐 한 네. 3분 남았습니다. 포부 네. 네. 하시고 싶은 마지막 진짜 말씀 정말 여러분 딱 느낌 오죠?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더 늘어나도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고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서 당선이 돼야 됩니다. 진짜 당유 어차피 당선은 유정배 이거 추천 강원권 지금 신종을 합니다 당유 네. 어차피 당선은 유정배 네. 아 좋습니다 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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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쇼 예 당유 유정배입니다 네 아 오늘 안진걸 소장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그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아, 감사하고요 우리 또 박영선 네 우리 예비 후보님 네 네 꼭 네 국회 진출하셔가지고 네 저랑 같은 의원에 관해서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유정배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네. 미리 인사드립니다 좋겠고요 네. 우리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구의 유권자 여러분 네. 새로운 희망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 희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활짝 피워서 우리 지역도 험지가 아니고 옥토고 우리 지역이 단지 그동안 소외받고 배제되었던 접경 지역이 아니라 아이들 키우기 좋고 또 일하기 좋고 또 자연환경 좋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당류 유정배입니다. 와 정말 박수가 절로 쳐지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춘천 강원권 험지에서 동안에도 큰 수고해 오셨고 또 친문 인사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석탄산업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 광부들이 그 다음에 이런 태백적 같은 이제 옛날 광산촌들이 큰 어려움과 소외에 있는데 제대로 실적이 있는 실적과 성과를 내신 걸로 검증됐고 또 바로 이렇게 친문 인사가 또 친명으로 DJ와 노무현과 문재인과 이재명을 모두 아우르는 우리 후보가 돼야 됩니다. 어디 그 갈등 분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저 나쁜 놈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많은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탕디 PD님 뭐 저걸 하실 말씀 좀 알려주시고요. 아 제가 아까 이제 방송하기 전에 우리 안진걸 TV에서 통계 자료를 한번 제가 내봤어요. 네. 라이브에 몇 해 후보 나왔던 분들 뭐 경선, 뭐 컷오프, 뭐 단수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쭉 그냥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동안 후보 네. 한 100명 총...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딱 3개월만 해봤는데 네. 총 3개월 동안 39명이 나오셨어요. 네. 39명 중에 신이 많이 네. 네.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계를 딱 냈더니 우리 안진걸 TV에서 경선 통과가 71.2%가 나왔고요. 저도 77.2%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뭐 합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응원하고 함께 투쟁하는 우리 박영기 노무사님, 김종욱 박사님, 이경 대변인님, 임세현 소장님. 다
친문 인사들 위해서 다 거듭부대시고 그럼에도 승복하시고 군말 없이 당감께 하겠다, 민항승 위해서 이겠다, 단수공증 받은 후보들 위해서 뛰겠다 이러고 계시는데 도대체 몇 선씩 하신 분들은 정말 민주당을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 건지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 하시죠. 네. 자 우리 뭐 작별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그 아무리 어렵고 그간 못한 정권이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반드시 불같은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민당도 빨리 이 사태를 잘 수습하시라 믿고요. 범 야권 진보 세력 총단결 총투쟁으로 또 총투표로 정말 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제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춘천 강원권에 정말 이렇게 듬직한 일꾼. 다 같이. 제가 보세요. 우러러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그냥 유정배 예비님 보니까 제가 에너지가 막 샘솟습니다. 저도 에너지 좀 얻어보겠습니다. 희롱이 싫어요. 방송 더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나 또 춘천도 가셔야 되고 네. 네. 강인선 대박영선 TV님도 일이 바쁘시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정배 한 번 더 해치겠습니다. 어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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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8시부터 시동이 켰습니다. 빨리 뛰어가셔야 되겠네요. 예.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